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 이제 제가 또 설교를 또 하게 되는데요. 지난 시간에 설교를 들으신 분들은 이제 13장에 제가 말씀을 드렸고, 오늘은 사사기 14장 전체를 또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 오늘 본문에서는 드디어 주인공이죠. 삼손이 등장합니다. 13장에서는 삼손의 부모의 이야기와 이제 탄생의 이야기가 등장했었다면, 이제 오늘 14장부터는 본격적으로 주인공 삼손의 이야기가 나타난다라는 겁니다. 오늘 보면 1절에 보시면 삼손이 이제 딤나로 내려갔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이 14장을 이제 계속해서 여러분이 읽어보시면서 우리가 좀 집중해야 될 단어가 있다면 바로 이 내려가다라는 단어를 우리가 좀 살펴볼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이 14장에 이 내려가다라는 단어가 얼마나 자주 반복되는지를 보면서 또 그 속에 어떤 영적인 의미가 있는지를 또 해석해보는 일이 중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이 오늘 본문에서 이 성인으로 자란 삼손은요, 이제 자기 마음대로 자신의 욕망을 따라서 살아가는 그러한 모습들을 보인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는 이 삼손의 이야기를 읽어가면서 이 어린 시절의 신앙의 교육이 참 중요하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삼손이 이 13장에서는 아직 뭐 어릴 때 나오고 14장에서는 시간을 많이 초월해서 몇 살인지는 모르지만 아마 성인이 가까이 되는 그 나이의 모습으로 나오는 것 같은데, 이 다 자라버린 삼손은 이제 부모님의 말을 들어요 안 들어요? 듣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우리의 자녀들이 다 자라버리면 우리의 교육과 또 어떤 신앙의 교육에 의미가 없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어쩌면 그 전에 부지런히 열심히 우리 아이들을 올바른 진리로 가르쳐야 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난주에 살핀 것처럼 이 13장에서 이 마노아와 그의 아내는 이 엄청난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했다라는 거예요. 제가 제 설교를 또 잘 기억하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무려 세 번이나 똑같은 말씀이 등장한다 이렇게 말씀했죠. 4절과 7절과 또 14절을 보시면 이 계속해서 반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등장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반복해서 하나님의 계시를 들었다는 것은 그만큼 중요하고 너무나도 명확한 말씀이라는 거죠. 여러분, 그렇다면 이 말씀을 받은 부모가 해야 될 일은 하나밖에 없는 거죠. 그 말씀을 받은 것을 가지고 아이들을 잘 가르치는 겁니다. 자녀들에게 또 우리가 살고 있는 직장과 또 삶의 여러 곳으로 받은 말씀을 흘려보내야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이 어쩌면 꼭 해야 하는 중요한 일이라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우리는 이렇게 매주일마다 예배를 드립니다. 여러분, 얼마나 열심히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예배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얼마나 자주 말씀을 듣고 묵상하고 또 시간이 날 때마다 열심히 우리는 기도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드리고 있는 이 예배는 여러분 실로 너무나도 엄청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대형교회에서 엄청나게 크고 화려한 그런 예배당에서 예배드리는 것만이 아니라 저는 우리의 개인의 예배 또 이러한 모든 예배들이 너무나도 중요하고 엄청나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만나는 엄청난 시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예배할 때 엄청난 에너지, 그 성령의 충만하심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이러한 엄청난 에너지를 우리만 품고 있으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엄청난 영적인 에너지를 주신 이유는 뭐예요? 세상으로 흘려보내라고 주셨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오늘 우리는 오늘 본문의 이 삼손의 부모처럼 잘 그렇게 못하는 것 같아요. 잘 전하지도 못하고 또 잘 가르치지도 또 못하는 것들을 너무나 자주 봅니다. 교회에서 오랜 시간 이렇게 신앙생활을 해보면서 참 교회에는 다양한 분들이 되게 많은 것 같아요. 주방에서 봉사도 열심히 하시고 또 주차봉사도 하시고 주일학교 교사도 하시고 또 이렇게 또 찬양대도 열심히 하세요. 그런데 교회마다 부족한 게 뭔가 살펴보면 큰 교회나 작은 교회나 공통적으로 뭐가 부족해요? 성경교사가 없는 겁니다. 말씀을 가르치고 전할 수 있는 그런 영적인 부담감을 갖고 은사를 가지고 그 일을 열심히 하는 분들이 너무나도 부족하다라는 거예요. 아무도 이러한 성경의 리더를 하지 않으려고 한다라는 겁니다. 어쩌면 우리의 이런 마음들로 인해서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세상과 또 여러 가지 우리의 상황 속에서 말씀이 전해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로마서 2장에 잘 보시면 이제 바울이 유대인들을 질책합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이 어떤 존재죠? 하나님이 친히 구별해 놓으신 엄청난 민족이에요. 선민이라고 자기들이 얼마나 이 자부심을 갖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들에게 하나님은 뭘 맡겼죠? 율법이라는 엄청난 하나님의 법을 그들에게 맡기신 거예요. 그들을 통해서 세상 구석구석으로 그 말씀이 흘러가게 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그들이 어떻게 합니까? 그들이 그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들의 태도가 무엇입니까? 율법을 내가 소유한 것에 만족하는 거예요. 아, 내가 율법을 가지고 있다. 이 율법이 나를 복되게 한다. 그래서 그는 율법을 소유하는 것에 유대인들은 만족해요. 율법대로 살지도 않고 율법의 말씀을 다른 사람들에게 가르치지도 않고 전하지도 않는 거예요.
그냥 율법을 소유하는 것으로 만족하면서 그 율법을 소유하는 것 자체가 구원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가 뭐 무속신앙에서 믿는 그런 부족들처럼 그냥 성경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이것을 지키며 살아가야 되는데 이것을 부족처럼 여기죠. 저도 예전에 뭐 이렇게 한국에서 신방을 다녀보면 성경책이 신발장 위에 이렇게 놓여 있는 거예요. 권사님들 같더니 왜 여기다 놓으셨어요? 그랬더니 아, 악기가 물러가라고, 마귀가 물러가라고 신발장이랑 베란다에다가 성경책, 좋은 성경책을 한 권씩 올려놓으신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소유한다고 해서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습니까? 그 말씀을 세상 속으로 흘려보내라고, 그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라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이 유대인들에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을 사용하지 않는 거예요. 오히려 유대인들이 그렇게 무시하는 이방의 사람들을 들으셔서 어떻게 해요? 복음을 만나게 하시고 우리 같은 이방인들에게 또 복음을 맡기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중심은 무엇입니까? 바로 전 인류의 구원이에요. 유대인들만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말씀을 주시고 예수님을 보내신 것이 아닙니다. 온 세상으로 하여금 말씀을 통해서, 은혜와 믿음을 통해서 구원을 이루시는 것이 하나님의 중심이라는 거예요. 태도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마노아는 그 아들 삼손에게 말씀을 가르치지를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삼손에게 이 나실인으로서의 사명과 거룩함을 정확하게 알려주었다면 오늘 이 14장 1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딤나에 어쩌면 내려가지 않았을 것 같아요. 여러분, 24장에 15장의 모든 문제의 원인은 뭐예요? 딤나에 내려갔기 때문에 일어난 일이죠. 왜 삼손이 딤나로 자꾸만 내려가려고 합니까? 그가 가진 사명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삼손의 모습에는 어쩌면 전혀 영웅적인 모습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사로서 택함받은 그 사람으로서의 모습이 없습니다. 딤나라는 블레셋의 도시로 자꾸만 내려가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여자들과 놀면서 세속적인 쾌락만을 끊임없이 추구하는 거예요. 본문 2절에 보시면 자꾸만 딤나로 내려가니까 거기서 어떤 일이 벌어져요? 여자를 만나는 거죠. 마음에 쏙 드는 그 이방 여인을 발견했더니 어떤 일이 벌어져요? 결혼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본문 14장 이후에 이제 뭐 집에 가서 15장, 16장을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삼손의 문제의 다 원인이 뭐예요? 여자에게 있는 거예요. 자꾸만 여자를 좋아하고 여자를 가까이 하는, 물론 그래야 결혼을 하겠지만 하여튼 뭐 그런 일들이죠. 저는 이 삼손의 이야기를 읽어보면서 요즘 아이들이 하는 그 요즘 아이들, 뭐 한국의 아이들은 그 말을 좀 줄인다고 하지 않습니까? 저는 삼손의 그 이야기를 보면서 딱 떠오르는 단어가 이 금사빠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금사빠. 금사빠가 뭔지 아세요? 모르시나요, 다? 네, 금방 사랑에 빠지는 사람을 금사빠라고 하죠. 네, 너무나 거룩하셔서 잘 모르시네요. 아무튼 금사빠. 삼손은 여자만 보면 사랑에 빠지는 거예요. 그 순간 사랑에 빠지죠. 계속해서 딤나의 그 블레셋 도시에 내려가고 내려갈 때마다 여자와 끊임없이 사랑에 빠진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삼손은요, 너무나 괜찮은 여자를 만난 거고요. 그래서 결혼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집에 와서 부모에게 딤나에 사는 그 여자와 결혼하게 해달라고 이제 투정을 막 부리는 거죠. 이때 부모의 반응이 여러분 무엇입니까? 3절, 아까 읽었던 3절에 보시면 이제 잘 타이르는 거예요. 삼손의 부모는 삼손이 어떤 존재인지를 너무나 잘 아는 거예요. 삼손이 어떤 존재예요? 하나님의 택한 나실인으로서, 유대인으로서 이방여인과 어때요? 결혼하면 돼요? 안 돼요? 결혼하면 안 돼요. 그래서 3절에 보시면 부모는 절대 안 된다 이렇게 거부하는 거죠.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것처럼 뭐예요? 자식을 이기는 부모가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자식을 이기는 부모가 없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어린 시절에 정말 우리 자녀들에게 정말 잘 가르치지 않으면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라는 것과 나실인이라는 것을 끊임없이 강조하면서 신앙의 솔선수범을 부모가 보여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를 못하니까 삼손이 어떻게 해요? 삼손처럼 다 커져버리니까, 부모의 품을 떠나버리니까 이제는 자기의 주관대로, 자기 마음대로 이렇게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의 거절하는 소리를 들었던 이 삼손의 반응이 무엇입니까? 3절 하반절에 보시면 삼손이 뭐라 그래요? 내가 그 여자를 좋아하니까 나를 위해서 그 여자를 데려오세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어쩌면 이게 좋은 뉘앙스가 아니었을 거라고 생각해요. 좋은 태도로 제발 데려다 주세요. 이런 게 아니겠죠. 삼손의 위치가 뭐예요? 외동 아들이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얼마나 귀한 아들입니까? 아브라함에게 어쩌면 이삭이 있었던 것처럼 이 마노아에게는 삼손이 너무나도 귀한 외동아들이에요. 얼마나 여러분 귀하게 키웠겠어요. 정말로 금이야 오기야 하면서 정말로 최선을 다해 열심히 키웠겠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속된 말로 버릇이 없는 거예요. 네 가지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뭐예요? 들어 누우면서 그냥 막 엄마한테 떼쓰고 자기가 요청하면 다 들어줄 수밖에 없다는 것을 너무나도 아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어떻게 해요? 때를 부리는 거예요. 안 된다는 그 부모의 말 앞에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더 큰 소리로 뭐예요? 결혼할 거예요. 나 그 여자랑 결혼할 거고 정말 더 무례하게 뭐라 그래요? 부모에게 직접 가서 그 여자를 데려오라고까지 말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여러분 악한 일입니까? 삼손의 모습 속에는 하나님의 나실인으로서의 모습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냥 너무나도 평범한 세속적인 한 청년의 모습만이 보인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본문 이 더 충격적인 얘기가 무엇이죠? 4절에 보시면 하반절쯤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이 일이 여호와께로부터 났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1절부터 3절까지의 이야기 중에 하나도 거룩한 것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신앙의 절절한 모습이 잘 보이지가 않죠. 삼손도 부모도 어쩌면 하나도 거룩하지 않고 하나님을 아무도 의식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모든 일이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의 역사로 하심으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통해 나타났다고 하니 여러분 이게 얼마나 정말 충격적인 일입니까?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은요 어쩌면 우리가 생각하는 그러한 방식으로만 일하는 분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은요 철저하게 하나님 방식으로 어쩌면 우리가 마음대로 쓰는 단어처럼 하나님 마음대로 하나님 자기 마음대로 그렇게 행하시는 거예요. 우리 인간은요 이런 하나님의 일하심을 자꾸만 공식으로 만들려고 하죠. 절하기도 하고 새벽기도 하고 하나님을 떼쓰고 투정 부리면 하나님이 들어주신다 뭐 이런 얘기들을 자꾸만 공식으로 만들려고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은요 인간이 만들어 놓은 이러한 정해놓은 패턴대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호와의 영이 임했다라는 이런 이야기를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가 무엇을 생각하겠어요? 우리의 생각대로라면 어쩌면 삼손이 열심히 기도하는 사람이었어야 되는 거예요. 정말 거룩하고 예배에 힘쓰고 충성된 일꾼이 되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딤나라는 이 세속의 도시에는 얼씬도 해서는 안 되는 그런 인물이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여호와의 영이 임한다라는 공식이 성립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삼손의 부모도 생각해 보세요. 열심히 신앙을 가르치고 새벽마다 기도하고 또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그런 인물이어야 되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오늘 본문을 잘 보시면 아니 삼손의 이야기 전체를 계속 보시면 우리의 이 신앙의 공식대로 움직이질 않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내용은요 어쩌면 엄청나게 세속적이고 어쩌면 엄청나게 이 거룩한 것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놀라운 일이 무엇입니까? 이 모든 일들이 지금 하나님으로부터 나타났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우리는요 우리의 이 종교적인 열심만 가지고서는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진짜 볼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종교적인 어떤 그런 고정관념으로 하나님의 온전하심을 경험할 수 없다라고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복음서에서 그렇게 열심히 말씀을 연구한다고 하는 바리새인들을 보세요. 바리새인들은 어땠어요? 예수님이 오셨지만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지만 그의 임재하심을 바라보지를 못한 거예요. 발견하지를 못하고 오히려 그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삼손의 이야기는요 우리의 이러한 고정관념들을 깨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종교적이고 너무나 율법적인 우리의 모든 시선이 바뀌기를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래서 그렇게 거부하는 세속적인 태도 어쩌면 문화 속에서도 지금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거룩하지 않아도 어쩌면 그 순간에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가룟 유다의 이야기 너무나 잘 알잖아요. 여러분 가룟 유다가 얼마나 세속적인 존재입니까? 돈이 너무나도 좋아서 어떤 일을 벌여요? 자신의 스승인 예수님을 팔아버리기까지 하잖아요. 세속주의의 어쩌면 최고봉이 뭐예요? 저는 가룟 유다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그런데 그러한 세속적인 충만함 속에서 뭐예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여러분 누구십니까? 바로 창조주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요 삼손의 이야기에서 삼손에게 몰입할 수 없는 겁니다. 삼손의 세속성까지 삼손의 그런 악함까지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을 발견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요 삼손과 삼손의 부모와 관계없이 뭐예요? 13장 5절이죠.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그 13장 5절 삼손에게 주신 그 사명을 하나님이 친히 이루시는 그 과정을 보이신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것은 뭐예요? 삼손의 이야기가 지금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 중요한 지점이라는 겁니다. 본문 5절에 보시면 여러분 결국 삼손의 이 투정 부리는 것을 이기지 못한 삼손의 부모가 어떻게 합니까? 삼손을 따라서 어때요? 딤나에까지 내려가는 거예요. 여러분 딤나에 내려가는 것을 어쩌면 막아야 할 수도 있는 부모가 오히려 삼손과 손잡고 같이 딤나에 내려가는 무능력함과 무기력함을 보이는 거죠. 무슨 얘기죠? 자식을 이기는 부모가 정말 없는 것 같아요.
여러분, 그리고 어떤 상황이 등장하죠? 딤나에 도착하자마자 이제 어디에 이르릅니까? 5절 이하의 내용들 아직 제가 읽지 않았지만 내용을 보시면 딤나에 도착해서 어디로 가요? 포도원에 이르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그 포도원에 이르렀더니 갑자기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사자가 나타나서 소리를 갑자기 지르는 거예요. 갑자기 그런 일들이 벌어져요. 여러분, 얼마나 이게 위협적인 상황입니까? 딤나에 내려가서 포도원에 가까이 갔는데 갑자기 사자가 나타나는 뜬금없는 상황이 벌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서 한번 묵상해 봐야 된다고 생각해요. 사자가 왜 소리를 질렀을까? 왜 이 지점에 사자가 나타났을까? 저는 이걸 묵상하면서 어쩌면 저는 그 순간에 하나님이 일부러 배치하지 않았을까? 사자를 일부러 깨우셔서 그 자리로 보내신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막 드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지난 13장에서 이 임했던 계시의 말씀 중에 하나가 뭐예요? 세 가지가 임했다고 말했죠. 첫 번째가 포도주와 독주를 가까이 하지 말라 그랬고, 두 번째가 뭐예요? 부정한 것을 가까이 하지 말고, 세 번째가 뭐예요? 머리 위에 삭도를 대지 말라 그랬어요. 첫 번째가 뭐라고요? 포도주와 독주 가까이 하지 말라, 마시지 말라는 거죠. 6장 3절에 보시면, 아니 민수기 6장 3절에 보시면 나시린의 법을 주시면서 절대로 포도와 관련된 음식을 먹지도 말고 가까이 하지도 말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이 주신 너무나도 확실한 법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삼손도 그렇지만 이 말씀을 받은 지금 부모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아무런 거리낌 없이 포도원에 접근하는 거예요. 딤나에 내려가는 것도 문제인데 이제는 그 포도원에 접근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쩌면 삼손과 그의 부모에게 경고하시기 위해서 그 사자를 등장시키셔서 여기는 가까이 하면 안 된다라는 말씀을 깨닫게 하시려고, 말씀을 기억하라고, 네가 누구고 네가 어떤 존재인지를 생각하게 하기 위해서 어쩌면 거기에 사자를 놓으실 수 있을 거란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딤나에 내려온 건 물론 그 자체가 문제지만 더 문제는 뭐예요? 말씀을 기억하지 못하고 포도원에 그냥 접근해 나가는 것이 문제라는 겁니다. 여러분, 어쩌면 이것이 저는 우리의 모습, 예수님을 믿고 있는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를 돌아봐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우리에게 더 이상 아무런 기준도 어쩌면 어떤 법칙도 없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열심히 최선을 다하는데 우리는 마음대로 사는 거죠. 그러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고리타분한 그리스도인이 되게 싫다는 거예요. 나는 열린 사람이라고 말하면서 그냥 정말 막 사는 거예요. 술도 마시고 담배도 피고 또 여러 가지 생각들도 함부로 막 하면서 그래도 나는 그리스도인이라고 종교 그 란에 적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받은 구원은요, 거저 받은 구원이 맞아요. 우리의 어떤 공로나 노력으로 받은 구원이 절대로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해서 일방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우리를 믿음을 통해서 구원을 이루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구원받은 우리가 그 구원을 거저받았다고 함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받았다는 사실이 이게 얼마나 여러분 우리 입장에서 보면 대단한 일인지 몰라요. 말씀이 들리고요, 기도할 수 있고, 여러분 이렇게 예배하는 것이 이게 얼마나 위대합니까? 저는 뭐 대형교회도 많이 가봤지만 이런 개척교회에 계신 분들, 좀 작은 교회에 계신 분들이 더 대단한 것 같아요. 믿음 아니면 이 일을 어떻게 감당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기 때문에 저는 이 일이 가능하다라고 저는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거저 받았지만 대단한 것을 대단한 노력으로 받은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야 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매일 묵상해야 되고요, 또 그 말씀을 연구해야 되고요, 어떻게 하면 더 훌륭한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뜻에 맞게 살아갈까를 부지런히 살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거저 구원 받았다고 대강 그냥 교회만 나와서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사는 일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구원을 어때요? 무시하고 멸시하는 태도예요. 여러분,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요, 은혜 속에 사는 걸 말하지만 여러분 반드시 지켜야 하는 것과 또 하지 말아야 될 그런 일들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군인이 되고 경찰이 되는 사람들을 보세요. 그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훈련을 받고 또 책임을 지고 의무가 따르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하물며 하나님이 주신 사명자인 그리스도인들에게 엄청난 의무와 책임이 있겠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삼손과 그의 부모를 보세요. 어떤 기준도 없고 어느 원칙도 없어요. 그냥 되는 대로, 자신의 욕망이 시키는 대로 그냥 막 그렇게 살아갑니다. 여러분, 그런데 놀라운 일은 무엇입니까? 6절에 또 똑같은 비슷한 얘기가 나오죠. 여호와의 영이 뭐예요? 삼손에게 임했다라는 거예요. 이 대조를 여러분 잘 보셔야 돼요. 삼손의 이 모습과 하나님의 일하심이 지금 계속해서 이 사사기 삼손의 이야기에서 등장하는 겁니다. 여러분, 6절에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임했고 그 여호와의 임한 것을 가지고 삼손이 어떤 일을 이룹니까? 사자를 찢어 죽이기까지 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삼손에게 임한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대단합니까?
어떻게 맨손으로 여러분 삼손을 사자를 이렇게 찢어 죽일 수 있겠어요? 옆에 있는 분 한번 보시죠. 이런 능력이 있으신 분이 있나? 사자를 맨손으로 죽일 수 있다는 게 이게 어떻게 가능한 일입니까? 동화에서나 나올 법한 일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삼손에게 그러한 능력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맨손으로 사자를 때려 죽일 정도의 그 영이 임했지만 삼손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대로 사용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문제는 뭐예요? 삼손의 반응과 태도를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계속해서 삼손에게 임하고 임하고 임하는데 삼손은 그에 합당하게 반응을 하지 못해요. 사자를 죽인 것을 부모에게 말하지 않죠. 계속해서 이제 부모에게 숨기는 일들이 많아지는 거예요. 부모와 관계가 좋지 않거나 어쩌면 삼손이 계속해서 죄를 짓는 죄책감 때문에 부모에게 말하지 않을 것이라 저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이처럼 뭐예요? 죄는 절대 한 번으로 멈추지 않는 거예요. 죄는 죄를 낳아요. 바늘도둑이 반드시 소도둑이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작은 죄 하나까지라도 경계하며 거룩하며 주님 앞에 신중하고 긴장감 있게 나가야 돼요. 여러분 삼손은 성령의 능력으로 사자를 찢어 죽였는데 그것을 부모에게 말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 7절 이하에 보시면 삼손은 어떻게 합니까? 결국 그 이방 여인을 이제 또 만나기 위해서 다시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길을 이제 열심히 걸어가는데 뭐예요? 그때 죽였던 그 죽인 사자를 길에서 만나는 겁니다. 여러분 13장에 나타난 두 번째 말씀이 뭐라 그랬죠? 첫 번째가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고 두 번째가 뭐예요? 부정한 것을 가까이 하지 말라는 거예요. 다 아시죠 여러분? 저만 알고 있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지금 무슨 일을 하는 거예요?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고 했는데 그 시체도 거기에 포함되겠죠. 삼손은 아무런 거리낌 없이 어떻게 해요? 그 죽은 사자의 시체를 만지기까지 한 거고 그 속에 있었던 꿀을 떠가지고 어떻게 해요? 자신의 부모에게 자랑스럽게 엄마 아빠 내가 꿀 떠왔어요 이러면서 갖다 주기까지 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본문 9절에 보시면 또 이번에도 어떻게 해요? 삼손은 부모에게 말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 나는 겁니까? 삼손은 계속해서 부모와 완전히 단절되고 고립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부모가 받은 이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전해지지 않는 영적으로 고립된 그 삶 속에서 계시의 말씀이 삼손을 통해서 이루어지지를 않는 거예요. 범죄가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삼손은요 계속해서 부모 모르게 지금 뭐예요? 죄를 짓는 거예요. 부모가 받은 그 말씀이 계속해서 자녀에게 전해져야 되는데 부모와 자녀 간의 완전한 고립이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뭐예요? 우리 교회 내에서도 일어나는 일들이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의 2세들을 바라보십시오. 그들에게 말씀이 없는 거예요. 그들이 교회를 다니거나 그래서 계속해서 뭐예요? 불신앙으로 살아가요. 여러분 그들에게 말씀이 전해져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1세대들이 이 받은 영감이 얼마나 대단한 것인지 몰라요. 여러분 한국의 그 부흥의 절정기죠. 90년대, 2000년대 초반에 나타났던 엄청난 기적과 이적들이 한국 교회에 엄청나게 많았던 것 같아요. 그것들을 우리가 경험해서 지금 이 자리에서 그 영광을 찬양하며 주님을 바라보고 계신 거 아닙니까? 여러분 지금은 너무나 희귀한 일들이지만 우리는 너무나도 엄청난 역사를 경험한 거예요. 여러분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경험한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뭐예요? 그 말씀이 흘러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자녀들이 정말 영적으로 고립되지 않아야 합니다. 원래 이 삼손의 모습처럼 혼자서 몰래몰래 죄 짓지 않도록 그들을 이끌어가야 돼요.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이 여러분 그렇게 끊임없이 불신앙의 행동을 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몰라서 그러는 거잖아요. 아무도 그들에게 예수를 믿어야 되고 율법을 지켜야 되며 예배를 드려야 되고 기도해야 한다는 사실을 아무도 이야기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알고 너무나 존귀한 것인지 안다면 그들도 돌이킬 수 있다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말씀이 전해져야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살아가는 삼손은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뭐예요? 죄를 지어요. 보면 10절에 보시면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삼손도 내려가고 내려가는 단어가 계속 나온다고 말씀드렸죠. 10절에 또 나오죠. 삼손의 아버지가 여자에게로 내려갔다는 거예요. 이제 삼손만 내려가는 것이 아니라 삼손의 아버지도 똑같이 같이 내려가는 거예요. 계속 내려가요. 온 가족이 이제 아무런 거리낌 없이 딤나와 그 집을 오가는 것이죠. 아무런 신앙의 거부감과 죄책감도 없이 계속해서 오르락내리락 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딤나로 내려가서 어떤 일을 행합니까? 이제 삼손이 어떤 모습을 보입니까? 블레셋 청년들과 똑같이 살아가요. 본문 10절에서 거기서 삼손이 어떤 일을 벌이죠? 친히 잔치를 베푸는 것이고 그것은 뭐예요? 그 당시 세상의 청년들이 행하는 그 풍습 그대로 따르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여러분 삼손이 지금 얼마나 이중적인 악함을 보이고 있는지 몰라요. 하나님의 말씀은 계속해서 어기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로 순종하지 않으면서 세상의 풍속은 철저하게 쫓는 삼손의 이중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서 어떤 일을 벌입니까? 잔치를 베푸는 삼손이 또 무엇을 하는 거예요? 12절 이하를 보시면 수수께끼를 내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무슨 의미겠어요? 이것은요 완전히 이제는 블레셋 사람들처럼 똑같이 행동하며 그들과 교제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수수께끼는 지금 좋은 의미로 사용되지만 그 당시에는 뭐예요? 도박과 같은 거예요. 그냥 내기를 하고 돈 따먹기 하기 위해서 쓰는 게 뭐예요? 수수께끼고 그것이 뭐예요? 블레셋의 문화였다라는 거죠. 여러분 지금 하나님의 사명자로 나시린으로 부름받은 삼손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거기서 도박하는 거예요. 내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기준과 원칙도 없이 그냥 되는 대로 쾌락을 따라 욕망을 따라 살아가죠. 도박을 하듯이 속옷과 겉옷을 걸고 열심히 내기를 하며 살아갑니다. 세상의 문화에 깊이 심취해서 세상 사람들과 아무 구별됨 없이 똑같이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삼손의 태도 속에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어야 한다는 어쩌면 어떤 거룩한 부담감도 없고요. 그냥 쾌락과 욕망을 따라 살아가는 그 모습이 적나라하게 보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안타까운 일인지 몰라요. 삼손은요 하나님에 대한 생각 자체가 없고요 부담감도 없이 그저 나시린이라는 형식적인 표지만 그냥 그것을 갖고 살아가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뭐예요? 현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아닌지를 계속 돌아봐야 돼요. 어떠한 부담감도 없이 그냥 열심히 최선을 다해 교회는 나와요. 그냥 구원받았다라는 얄팍한 표지와 지식을 자랑하면서 그런데 어떻게 살아가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가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그저 그냥 교회에 나오는 일에만 열심을 내는 거예요. 그것만 바쁜 거예요. 헌금하고 그냥 우리끼리 교제하는 일에는 얼마나 만족하며 열심을 내는지 몰라요.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구원하신 엄청난 사명이 있는 거예요. 우주적인 엄청난 큰 사명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교회만 열심히 다니라고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 아니잖아요. 날마다 하나님을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을 통해서 사명을 이루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요 우리 속에 역사하는 세 속의 모든 문화와 이런 욕망을 이겨내야 돼요.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 이게 얼마나 힘든 일인지 몰라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에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권세를 주신 거 아닙니까? 이럴 때 사용하라고. 우리 안에 이런 모든 욕망이 들어오고 세속의 문화들이 우리를 침범하려고 할 때마다 그것과 싸워 이기라고 예수의 이름의 능력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렇게 철저하게 구원과 믿음을 이루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지 않은 거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더 이상 교회와 성도들 속에 뭐예요? 신비적인 역사도 기적도 나타나지 않는 것 같아요. 신앙이 화석화되고 박제처럼 예전에 그냥 좋았던 과거에 좋았던 기억으로 멈추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젊은 사람들이 교회에 오지 않아요. 그냥 교회 다니는 건 고리타분한 거래요. 교회 오면 저렇게 될까봐 난 교회 다니고 싶지 않다고 하면서 교회를 거부하는 젊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번에 한국을 다녀오신 저희 담임 목사님도 설교하시면서 그런 말씀을 해요. 지금 젊은 사람들 중에 복음화율이 3% 미만이라는 거예요. 이제는 교회에 관심도 없고 교회를 오려고도 하지 않는 그런 시대에 이르렀다라는 겁니다. 왜 이렇게 됐을까요? 우리 안에 주신 사명을 우리가 이루지 못하기 때문에 말씀을 흘려보내고 말씀을 가르치고 말씀을 전해야 하는 그런 사명을 이루지 못하기 때문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교회가 굳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가 다시 사명을 회복해서 삼손의 길이 아니라 사명제의 길을 걷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삼손은요 14절에서 수수께끼를 출제하는 거예요. 정말 어렵고 힘든 문제를 출제하죠.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3일이 지나도록 이 블레셋 청년들이 풀지를 못해요. 도대체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랬더니 이 블레셋 청년들이 이제 자존심이 상하는 거죠. 신민지에 그냥 포로에 불과한 한 사람이 낸 문제조차 내가 풀 수 없다. 우리가 풀 수 없다니 이게 얼마나 부끄러운 일이냐 화가 나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어떤 일을 이룹니까? 15절에 보시면 어떻게 합니까? 삼손의 아내죠. 블레셋 사람을 유혹하는 거예요. 네가 가서 그 수수께끼에 답을 알아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협박합니까? 네가 알아오지 못하면 네 본가와 너의 모든 부모를 다 불살라 죽이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악랄하고 이게 무자비한 일이고 이게 얼마나 위협적인 일입니까? 여러분 결국 블레셋 아내는요 이 취한 것이 뭐예요? 삼손의 끊임없이 문제를 낳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삼손의 아내가 어떻게 하죠? 무려 7일 동안이나 삼손을 조르는 거예요. 7일 동안 얼마나 이 끈기와 이 집요합니까? 여자들이 되게 무서운 게 많은 것 같아요. 아무튼 이 7일 동안 열심히 삼손을 따라다니면서 답을 알려달라고 계속하는 거예요. 남자의 어리석음이 어디 있죠?
여자에게 넘어가는 거예요. 여자의 유혹과 여자의 애교에 넘어가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이제 그에게 답을 알려주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이 어리석은 일의 연속이 되는지 몰라요. 삼손 안에 여러분 별로 거룩한 모습이 나타나지 않는 게 너무나 안타까운 거예요. 삼손은 하나님을 의식하지 못하죠. 그저 본능에 따라 상황에 따라 그저 그렇게 살아갑니다. 여러분, 그러나 놀라운 일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그러한 삼손의 태도와 관계가 없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신실하게 이루신다라는 거죠. 본문 19절에 보시면 다시 또다시 뭐예요? 여호와의 영이 또 임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바로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데 삼손은 또 어떻게 합니까? 그 강력한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또 어떻게 해요? 자신의 사욕을 채우는 일을 반복하는 겁니다. 이게 삼손의 이 죄고 악함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국교회와 이민교회 안에 이런 모습들이 반복적으로 나타난다라는 거죠. 분명히 하나님의 은혜가 저는 임한다고 생각해요. 하나님의 역사가 매 주일마다, 수요일마다, 새벽마다 임하고 나타나요. 그런데 그것들을 어떻게 합니까? 그 모든 성령의 능력을 가지고 외형적인 성장에 집중하는 거예요. 교회 건물 크게 짓고 좋은 차 타고 좋은 집에 사는 일에만 우리가 너무나 많이 집중해요. 사명자를 키워내고 하나님의 복음의 일꾼들을 양성해내야 하는데 열심히 열심히 성도들을 다 부자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지금 우리에게 어떤 영광도 남아있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가장 큰 복을 받았다고 자랑하는 그 대형교회들을 보세요. 한국의 대형교회들이 오히려 뭐예요? 사회 지탄의 대상이 돼서 그 교회들 때문에 교회를 안 나온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명을 이루는 모습이 우리 가운데 하나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성령의 은혜를 지금 너무나도 많이 허비하고 낭비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은요, 그 순간에도 블레셋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 그 일을 이루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사사기 13장 5절에 처음 이루셨던 그 비전을 하나님이 친히 이루시는 거예요. 사명자로 부름받은 삼손은 자기의 그 사리사욕에 눈이 멀어서 사람들을 죽이고 사욕을 일삼지만요, 하나님은 그러한 삼손의 그 악함과 악랄함까지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고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을 의미합니까? 우리의 모든 구원의 일들, 구속의 역사의 모든 일들은 결국 뭐예요? 우리에게 달린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달린 문제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삼손의 이야기 속에 등장하는 우리 하나님은요, 너무나도 신실하신 거예요. 계속해서 당신의 그 일들을 끝까지 이루시고 완성하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면요, 우리는 반드시 구원받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멈추지 않으시고 당신의 모든 일들을 꼭 완성하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삼손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삼손이 얼마나 위대하고 훌륭한지가 중요하지 않고 뭐가 중요해요? 하나님이 중요해요. 이스라엘의 구원은요, 삼손에게 달린 문제가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오직 신실하신 하나님에게 달린 문제였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가 삼손처럼 살지 않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처럼 신실하게 세상을 그 구원하는 일, 그 사명의 일에 집중하며 살기를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러한 일을 이루라고 저와 여러분을 부르시고 구원하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아름답게 이루어갈 수 있는 믿음의 귀한 일꾼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